안녕하세요, 청강맛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예. 오늘은 2023년 개면년 우리 용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, 우리 용띠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용띠분들은 지금까지 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? 용띠분들은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. 좀그 띠에 맞게끔 이제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, 남자분들, 특히 여자보다도 남자분들,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내가 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. 더군다나 이제 삼재도 되지만, 원래 사주상들 보면은 이제 완벽주의자거든. 완벽주의자고 내가 1등이 돼야지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. 범띠나 용띠나 진짜 내가 그냥 우뚝 해야지 되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.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.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지면은 나 혼자서 부글부글 끄는 거야. 이거 화를 어디다 풀지를 못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표정 관리. 특히 이제 표정 관리를 잘 하시면 뭐 원만한 게잘 넘어가요. 근데 표정 관리를 못 하다 보면은 상사한테 야단을 맞아도, 그 얼굴에서 표가 나니까 더 혼이 날 것이고, 그러니까 그 표정 관리만 잘하면 좋겠고, 또 이분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. 생활력이 강하고, 또내 식구들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, 그러기 때문에, 이 용띠분들이 이제 이렇게 잘 추려서 본다면은, 기관에 좀 많이 종사를 하시더라고. 뭐 공직 생활을 뭐 하시든 뭐 변호사 뭐 판사 뭐요 교사 요런 식으로 이제 나라에 놋밥을 먹는 사주들이 많아요. 많고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용띠분들이 이제 성향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완벽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완벽주의자가 돼야지 되는 거야. 그런 성향이 있어서 어느 때는 내가 아랫사람을 시킬 직에는 아랫사람한테도 좀 미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. 근데 사람이 잘할 직에 또 잘해줘. 뒤끝은 없어. 근데 나를 따르라는 이런 이제 뭐 가업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따라줘야지만 강력하게 끌어들여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고 모든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거든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땡긴다는 거. 이제 그러신 분들은 조금만 강한 길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되겠고요. 또 삼재라고 하여도 뭐요 올해는 이제 같은 띠에 범하고 용하고 띠가 높잖아.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향도 많은데 내년에는 다 순조롭게 넘어가는 해년. 그러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아까도 내가 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거기 이제 성격에서 조금만 상대방을 뭐내 주장만 세우지 말고 상대방을 좀 이해를 시켜가면서 하는 시간을 벌면서 하는 이해시키는 이해력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모든 게 원만하게 넘어가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성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고집이 세요. 여자분들은 고집이 센데 좀 삼재 이제 부딪히는 영향도 많거든. 그러니까 좀 고집을 좀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. 너무 완벽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그러면 모든 게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막말로 남자들을 갖다 확 혀잡으려고 확 혀잡든지 아니면 내가 확 죽어 살든지 둘중 안에 하나야. 둘중 하나 하나야. 성격이 이제 완벽하고 그러다 보니까. 근데 또 여자분들은 내가 있으면은 뭐든지 해주고 싶어.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제 조금만 나한테 잘하잖아. 그럼 내가 독이 되는지 극이 되는지 모르고 최선을 내가 다 내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. 그런 성향이 있어. 근데 돌다리도 두둥겨 가랬다고 돌다리도 두둥겨서 건너세요. 너 뭐가 다 베푼다고 해갖고 내거다 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. 자분들, 내가 중심만 잘 지키고 넘어가면 모든 것이 원만해지지 않을까. 그리고 이 힘든 이 시기에 잘 갔다 이 넘어가시고 또 그래도 갔다 이 힘든 것 같으면 삼재, 내년에 이제 개면년에 저희도 이제 삼재풀이 같은 거를 해요. 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큰 돈을 들여서는 못해도 담은 뭐 2, 30만 원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뭐 삼재풀이 이런 것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중에는 청강만신을 찾아주세요. 알겠습니다, 여러분 선생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